제5장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 중에서 챕터 5.1 모아 온 리스트, 리스트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사실들을,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간단하게 fruit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count에서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리스트에 할당되어 있는 count 메소드를 호출해서 apple이 몇 번 나오느냐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는 몇 번째 있느냐는 건데 인덱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작하는 바나나를 검색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4번 인덱스니까 0, 1, 2, 3, 4 키위 이후로 바나나가 나타난 것을 찾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리턴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리버스인 경우에는 거꾸로 돌리는 거고 따라서 거꾸로 돌아가 있습니다. 어펜더는 추가하는 거고 따라서 어펜더 추가되어 있죠. 그레이프가 추가됐습니다. 솔트는 ABCD 순서대로 이렇게 솔팅하는 거고 팝은 하나 꺼내는 겁니다. 꺼내고 나면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남아있죠. 보다시피 리스트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들은 리스트 자체를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변경을 시키는 거죠. 다 원본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고 그리고 일반 기본적으로 이 메소드들은 리턴 값이 없습니다. 난입니다. 난 리턴 값이 없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면은 다시 호출해 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할당된 메소드들은 리스트 자체의 원본을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리턴 값이 없다. 리턴 값을 보려면은 별도로 해당 변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것이죠. 스택처럼 쓸 수도 있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넣은 것을 첫 먼저 꺼내는 리포라고도 하고 라이포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스택이 있는데 지금 현재 3, 4, 5죠. 거기다 6을 추가하고 7을 추가하고 그 결과입니다. 그죠? 거기다 팝은 7을 꺼냈으니까 남아있는 거. 또 팝하면은 6이 나오고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기에 좋은 것이 append와 pop입니다. 그죠? 리스트 컴프레헨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자체에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먼트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현재 그 개념을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스퀘어즈라고 하는데 변수에다가 빈 리스트를 하나 할당을 했죠.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레인지 10까지 범위 내에서 append를 하는데 x 스퀘어를 append란 말이죠. 그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죠? 그 이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고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x 스퀘어 for x in range 10 이렇게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죠. 리스트 기호 속에. 그래서 우리 리스트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퀘어를 불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squares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전체가 이 두 이거랑 이걸 합친 거랑 같게 됩니다. 이만큼을 그죠? 요 두 개가 합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만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결과치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만큼이 요거랑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 안에 있는 이거란 말이죠. 왜냐니까 리스트 자체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살펴봤던 리스트 메소드랑 다르게 결과값으로 리스트를 리턴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위에서는 이거는
리턴 값이 없었잖아요. 어디 갔나? 리버스 같은 경우에 리턴 값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값을 보려면 별도로 호출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리스트 컴프레션은 그 자체가 리턴 값을 가진다는 거. 리턴 값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길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요거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com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리스트가 있죠. 1, 2, 3 있고 3, 1, 4가 있습니다. 여기서 x가 y랑 같지 않으면 append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com을 return 해라.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요거겠죠. 요것은 날려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요것을 실행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고쳐놓은 것이 이 리스트 컴프레헨션입니다. 리스트 기호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은 거죠.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시고 이것이 이것과 같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다면 이거랑 같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요거랑 같게 됩니다.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아무런 리턴 값이 없죠. 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행하더라도 아무런 리턴 값이 없습니다. 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궁금한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컴을 열어봐야겠죠.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로 봐서 백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리스트를 두고 그리고 백에 x 가까이 돼서 2를 곱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또 리스트 메소드와 다른 점이 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원본을 변경을 했죠.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팝을 시켰잖아요. 팝 시키고 나면은 빠져나오고 나머지 프루트는 이 상태에 팝이 페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원본이 바뀌어버린 거죠. 솔트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트를 하는 경우에도 프루트 솔트를 하고 나면은 솔트된 상태가 이제 솔트된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의 프루트가. 그 다음에 바뀐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원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2 백에 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 리턴이 값이 바로 나오죠. 리스트는. 그런데 원본 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이거는 이제 다른 예 0보다 큰 경우에 출력한 거고 그리고 절대값을 출력한 거고 뭘 하든 간에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쓰고 난 뒤에 원래의 원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자체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데 이거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 각각의 또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프레시 프루트에 1호와 같은 원소들이 있고 그 자체 각각에 대해서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이 strip이라는 메소드는 이 문자열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열, 원소들 각각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죠. 그렇게 해서 빈칸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날린 것이 요 세 가지가 된 거죠.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리스트 자체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 각각의 오브젝트 그것도 오브젝트죠. 지금은 문자열인데 문자열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를 그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서 호출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 경우 이런 식으로 콤마 찍고 스트립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웨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할당되어 있는 웨픈이라고 죄송합니다. 웨픈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인 문자열. 문자열에 할당되어 있는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죠? 다음은 이제 tuple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